공부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요, 바로 콘스네이크, 그리고 헬메티드 개코, 그 다음에 킹스네이크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개체가 많을 건데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개체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우선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붕붕이 타고 제가 2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왔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우선 콘스네이크. 그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는 바로 헬메티드 개코라는 건데요. 자,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암컷 4마리랑 수컷 2마리를 데려왔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제가 사육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찍도록 할게요. 우선은 얘는 암컷이에요. 헬메티드 개코 암컷. 와, 얘는 배가 통통한 거 봐서는 왠지 산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김새가, 어이구 미안해라. 자, 생김새가 굉장히 귀엽고 작아요. 이게 다 큰 거고요. 성체예요. 자, 비주얼이 굉장히 귀엽죠. 이 친구는 바닥에 모래를 깔고 사육을 하고 렉사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생긴 헬메티드 개코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성별이 지금 수컷 2마리, 암컷 4마리가 있어서, 근데 암컷들은 보통 짝짓기가 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우선 제가 기르면서 산란도 한번 받아보고요. 여러분들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데려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콘스네이크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킹스네이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 친구는 킹스네이크가 띠에리라는 킹스네이크인데 아마 국내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띠에리? 자, 여기 있어요. 생김새가 진짜 대박 이뻐요. 저 머리가 반짝반짝거리고요. 진짜 이쁜데요. 이 친구는 딱 두 마리만 들어왔고요. 자, 물량이 굉장히 없대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물량이 없는 개체가 딱 띠에리라는 킹스네이크가 들어왔어요. 여기 한 마리 있고 또 한 마리 어디 갔지? 띠에리? 네, 여기 띠에리가 한 마리 더 있어요.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생김새는 거의 똑같아요. 자, 이렇게 킹스네이크 들어왔고, 요거는 진짜 이뻐요. 이 친구는요,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라고 해서 생김새가 색깔이 되게 이뻐요.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아, 제 운 좋게 또 오늘 오면서 얘가 또 탈피를 했네요. 우와, 야, 진짜 이쁘다. 탈피를 해가지고 발색이 최고 이쁜 것 같습니다. 와, 색깔 짱이죠. 자, 이 친구는 아쉽게도 제가 한 마리밖에 사수를 못했어요. 다른 분들이 너무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한 마리밖에 못 데려왔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키울지 분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자, 이 친구는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 지금은 사육 방법은 사실 안 알려드리고 제가 그냥 개체들, 어떤 개체들이 들어왔는지만 보여드리는 거죠. 와, 야야야 좀 들어가. 와. 자, 다음으로는 이 친구는 이름이 뭘까요? 자, 스노우 계열이고요. 자, 눈이 빨갛고 하얀 색깔 스노우 계열의 콘스네이크를 데려가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친구는 안전 사이즈라서요, 여러분들 데려가셔도 손쉽게 길를 수 있고 굉장히 순합니다. 지금 탈피를 이 친구도 했네요. 오, 좋아요. 자,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오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 정리하는데 바빠요. 저 혼자 정리하고요. 그리고 샵 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많이 데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부르님 초심을 잃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었네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요즘에는 왜 곤충 별로 안 하냐고 하시는데요, 저 곤충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톱밥도 한 달에 40포대 50포대씩 제가 발효를 직접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의 톱밥을 사와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작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알아주셔야 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개체들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테세라인데 얘도 이쁘죠? 자, 그리고 여기 오키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골든더스트. 와, 얘 골든더스트는 이번에 컬 진짜 이쁘게 왔네요. 골든더스트. 그다음에 뭐 캔디케인도 있고요. 캔디케인도 있고, 아멜도 있고, 알비노도 있고요. 선키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알비노 모틀리도 있어요. 알비노.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하이포라는 개체도 있고요. 자, 이거를 꺼내서 못 보여 드려요. 다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하이포 블러드도 있고요. 와, 이게 얘 버터도 있네요. 버터도 있고, 오키티도 있고, 고스트도 있고. 근데 제가 이것도 다 신기하고 다 이쁜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얘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얘는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스트라이프라고 하는데 색깔이 머리 쪽은 색깔이 이쁜데 이 꼬리 쪽은 회색깔이에요. 그래서 반 정도가 몸 색깔이 다릅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왔어요. 야, 이건 뭐지? 아멜라노. 미아미 페이스 66% pH 아멜라노. 네,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지금 모프를 한번 쫙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모틀리. 얘도 모틀리 왔네요. 제가 조만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프가 있고 그런 거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너무 늦었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요시.